오늘은 가을 패션하울 2탄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 1편 패션하울을 너무너무 우리 시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바리바리 바리스타처럼 얼른 옷을 싸들고 왔어요. 진짜 이번에도 예쁜 옷들 너무너무 많고 지난번에는 아우터 류들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이번에 아우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시아들이 아주아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터, 상의, 하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에브리띵 모던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금장 단추가 달려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정도? 금장 단추가 너무너무 예쁘고 뭔가 데님이라든지 그냥 슬랙스 아니면 제가 입은 이런 스커트에도 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난템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골반보단 조금 더 내려가는 그 정도의 기장인데 너무 짧지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박시하지도 않은 그런 핏감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안에 얇은 니트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정도라서 한 늦가을까지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카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깨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깔끔해 보이면서 핏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억강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패드가 살짝 얇게 들어가 있는데 어깨 부분이 너무 크게 나와서 아빠 자켓을 입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장 단추가 너무 막 크고 그러면 좀 사모님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포인트는 되면서 사이즈가 조금 앙증 맞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딱 봤을 때도 힘이 딱 잡혀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너무 막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켓이에요. 구매를 할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구매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대만족 중입니다. 진짜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밑에 뭐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라든지 슬랙스, 뭐 코튼 팬츠 이런 거랑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런 트위드 자켓인데요. 오큐페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베이지 컬러의 녹카라 디자인의 트위드예요. 이 제품도 또 이렇게 금장 단추가 달려있는 그런 자켓인데 요즘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장 포인트?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더 품이 크면서 약간 더 널널하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트위드인데 입었을 때 이 V넥 부분이 좀 깊게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 단정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캐주얼함을 한 방울 섞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 이 단추가 또 동글동글한 초코볼 같아서 너무 귀엽죠? 근데 얘는 사이즈가 좀 있는 단추라서 살짝 화려한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밑에 뭐 브라운 컬러의 스커트라든지 브라운 컬러의 슬랙스 이런 거랑 진짜 찰떡일 것 같은 웜톤 시아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트위드인데 트위드라고 해서 각이 너무 잡혀있고 이게 너무 단단하면 되게 부해 보이더라고요. 원단 특성상. 근데 이 제품은 좀 야들야들해요. 힘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 뭐 좋게 말하면 부해 보이는 게 좀 덜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힘이 없는 시들한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너무 막 부해 보이거나 너무 이렇게 둔해 보이는 게 싫은 시아들은 좀 더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롤업을 해가지고 슬랙스랑 입어줘도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이런 느낌 좋아했던 시아들은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하늘 컬러의 박시한 자켓. 라무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딱 보자마자 색감에 꽂혀가지고 바로 구매를 때렸는데 진짜 색감 자체가 누가 봐도 제 거 아닌가요? 진짜 길고 크고 엉덩이를 다 덮을 정도의 기장감에 손등까지 싹 덮어주는 약간 보이프렌드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박시한 그런 자켓인데 이런 하늘 색깔의 자켓이 없어가지고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좀 덜 커 보였는데 실제로 입으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었을 때 힘이 좀 없는 야들한 그런 소재예요. 각이 딱 잡힌 그런 자켓이라기보다는 좀 찰랑한, 좀 얇고 찰랑한 그런 제품이고 카라 부분이 좀 생각보다 각이 딱 잡혀있지 않아서 그게 살짝은 아쉽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좀 흐르는 듯하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기도 한데 저는 밑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지만 핀턱 팬츠 같은 거나 슬랙스 이런 거랑 입어줘도 다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 뒤에 이렇게 뒤트임이 있기도 하고 소매 부분도 다 리얼 단추입니다. 재질 자체에서 딱 보시다시피 좀 광이 돌아요. 그래서 무광 자켓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좀 비추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살짝 가격 대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이런 컬러의 자켓이 또 없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딱 포인트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또 여쿨들은 약간 이런 색깔 못 지나치는 거 저만 그런가요? 키가 크신 분들도 되게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가디건. 그린 컬러의 가디건인데 파인 땡큐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드러운 그런 털 가디건이에요. 털액이. 약간 톤 다운된 좀 채도 낮은 그린티 컬러의 가디건인데요. 약간 빗질 안 한 지동이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털이 매력적인 그런 가디건인데 입었을 때 브이넥이 되게 깊은 제품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진짜 그냥 가디건처럼 단독 말고 가디건처럼 입어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런 털액이 같은 거는 잘못하면 살짝 지드래곤 무대 의상처럼 너무 막 고릴라핏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해 보이는 게 굉장히 덜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이 살에 닿는 촉감이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완전 피부가 예민한 씨앗들도 아마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 이 단추가 진짜 힘의 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추가 오늘 내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퀄리티를 확 떨어져 보이게 한다는 점? 그래서 저는 단추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입어주고 있고요. 소매가 생각보다 되게 길고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씨앗들은 청바지라든지 스커트에 매치하면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트위드. 프롬데이원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크롭 기장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진짜 크롭된 그런 기장인데 약간 허리까지 오는 듯한? 진짜 짧아요. 진짜 무조건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라든지 데님이랑 입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상의처럼 단독으로 입어줘도 굉장히 예뻤고 안에 민소매 입고 풀어서 입어줘도 예쁘더라고요. 되게 군더더기 없는 정말 깔끔한 어떻게 보면 살짝은 밋밋한 그런 트위드거든요. 그런 화려한 트위드는 싫었다 하는 씨앗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실버 컬러의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너무 노숙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상큼해 보이는 아마 쿨톤 씨앗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트위드인데 입었을 때 통이 막 아주 심하게 넓지도 않으면서 부해 보이는 거 없이 딱 허리선을 좀 강조해주면서 날씬해 보이게 입기 좋은 그런 트위드예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 너무 박시하고 어벙벙한 트위드 싫었다 하는 씨앗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튀지 않는 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트위드를 찾으셨다면 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또 네이비 컬러의 자켓인데요. 그랑블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요 제품은 이렇게 어깨에 퍼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요거는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데 되게 후기도 좋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여져 있는 그런 자켓인데다가 그리고 얘는 약간 진주 같은 요런 단추가 달려있는 그런 네이비 컬러예요. 그래서 조금 시원해 보이는 그런 자켓인데 이 단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되게 산티나 보이는 그런 단추가 아니라 되게 실제로 보면 더 예쁜?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아이보리 컬러의 슬랙스 이런 거 매치해줘도 너무너무 예쁘고 스커트랑도 이 퍼프 소매 때문에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 이 실루엣 자체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이 단추가 포인트가 되면서 소매 부분에도 진짜 페이크 단추가 아니라 짱 진짜 단추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자체도 좋아 보이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노카라 자켓인데요. 베니토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여름 뮤트와 가을 뮤트의 그 중간이 떠오르는 그런 핑크 컬러의 자켓인데 노카라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의 단추가 달려있는 자켓이에요. 이런 컬러의 자켓이 일단 저한테 없기도 하고 가끔 좀 화사하게 좀 예쁘게 입고 싶을 때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탄탄한 그런 면으로 되어 있고 광 도는 것도 심하지 않은 그런 자켓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코디를 했지만 이 쇼핑몰 코디샷을 보니까 이런 막 플리츠 스커트에 되게 막 골저스하게 코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페미닌한 뭐 그런 룩을 좋아하셨던 씨앗들은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입었을 때 억강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인디 핑크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핏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막 박시하지도 너무 억강처럼 보이지도 않는 데일리한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객룩 자켓이라든지 이런 화사한 자켓을 찾고 있던 씨앗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켓인데요. 이건 로엠 제품이고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크롭된 자켓인데 그레이 컬러? 약간 차콜 컬러의 크롭된 그런 기장의 자켓인데 입었을 때 좀 깡통하면서 좀 예쁜 그런 핏이더라고요. 되게 깔끔한 그런 핏감인데요. 밑에 저는 이거랑 세트는 아닌데 거의 톤이 흡사한 그런 숏팬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약간 셋업인 척 이렇게 입어봤는데 일단
제품은 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살짝 야들하면서 각이 적당히 잡혀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도 않은 딱 간절기에 입을 만한 그런 두께감인데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핏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스몰 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스몰하니까 저한테 소매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무조건 최소 M 사이즈 이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소매가 엄청 길게 나온 느낌은 아니고 좀 깔끔하게 정핏 느낌으로 나온 자켓이에요. 딱 깔끔하게 데일리로 되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핏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소매가 좀 짧아서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입었을 때 좀 야들야들하고 살짝 촉촉한 이런 질감이 되게 좋았고 이 크롭된 부분이 울지 않고 깔끔하게 일자로 똑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이런 실루엣이 조금 드러나는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 제품들은 다 소개를 했고 바로 상의 또 너무너무 예쁜 니트들이나 그런 것도 가져왔거든요. 상의들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짠! 요런 니트인데요. 피터앤웬디에서 구매한 톤다운된 하늘색의 니트. 요거는 요 뒤에 목 부분에 있는 금장 하트가 포인트입니다. 저는 평소에 머리를 잘 안 묶어서 잘 드러날 일은 없지만 평소에 머리를 좀 자주 묶는 시아들은 너무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라운드넥에 잔 꽈배기가 들어간 이렇게 좀 퍼프 소매가 포인트인 니트인데 입었을 때 핏감이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고 색감 자체도 흔하게 본 그런 하늘색이 아니라 되게 핵 여름 뮤트 같은 그런 컬러? 저채도가 찰떡인 시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입었을 때 단독으로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고 자켓 안에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는 반팔 니트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부해 보이는데 요거는 부해 보이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촉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따가워요. 막 따가워서 못 입어 요거는 아닌데 좀 따가워서 피부가 예민한 시아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팔뚝 부분이 딱 맞는 그런 핏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고릴라 킹콩 팔뚝을 하는데 조이지 않을 정도라는 거. 근데 이 전반적으로 핏감 자체가 막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밑단 부분도 이렇게 허리를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66까지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니트예요. 근데 진짜 딱 입었을 때 이 니트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진짜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른 컬러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짠! 제가 또 꽂힌 이런 반팔 니트가 또 나왔는데 에브리띵 모던에서 구매를 한 이런 핑크 컬러의 퍼프 니트인데요. 이렇게 꽈배기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반팔 니트. 근데 방금 보여드린 제품보다 좀 더 소매가 길고 좀 통이 넓은 조금 더 사랑스러운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니트인데 여쿨라 시아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반팔 니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흰색 핀턱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데님이랑 입어주면 빈티지한 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데님에 약간 잔 진주 목걸이 해주면 짱예 존예. 이 제품도 생각보다 부해 보이는 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퍼프가 생각보다 살짝 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약간 올라와 보인다는 거? 그래서 머리를 좀 묶고 입었을 때 조금 더 예쁠 만한 그런 니트고요. 촉감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시아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입을 수 있는 이런 컬러감의 이런 니트가 딱 입어주면 진짜 얼굴에 형광등 킨 것처럼 너무 화사해서 이런 느낌, 좀 화사한 느낌 찾았던 시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짠! 제 심금을 울린 니트 나갑니다. 나비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이런 그레이 컬러의 앙고라 니트인데 요거는 진짜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갈겼어요.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지난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예쁜 그 앙고라 반팔 니트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거래처 제품이라서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요런 핏감이 포인트가 되는 니트인데요. 입었을 때 촉감도 생각보다 그렇게 따갑지 않아서 맨살에 입기에도 괜찮았고요. 밑에 저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렇게만 입어도 코디 끝이야. 진짜 저 당장 이러고 나가고 싶어요. 도톰하고 품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라서 어떤 니트나 코트 안에 이너로 입기에는 좀 되게 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후딱 단독으로 입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영롱해요. 그리고 정말 털이 많이 빠져요. 진짜 털이 앵간치 털 좀 빠진다 하는 강아지 수준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고 다니면 민폐를 살짝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입고 팔짱 금지. 그래서 입기 전에 돌돌이로 좀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니트 자체가 좀 둔해 보이는, 약간 부해 보이는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처럼 좀 이렇게 다리를 드러내주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좀 부해 보이는 게 덜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따갑기도 하고 좀 부해 보이는데 털도 개 날리지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그래서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요 니트를 보여드렸고, 다음은 짠! 요거 피터앤웬디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리본이 달린 아이보리 컬러의 유넥 니트인데요. 약간 노란빛이 살짝 도는 그런 니트인데, 요거는 딱 단독으로 입어줘도 되게 귀엽고, 나중에 자켓 안에 이너로 입어줘도 되게 예쁜 그런 니트예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살짝 통이 널널하면서도 허리를 약간은 잡아줘서 너무 힘없지 않고, 근데 거기에 이 리본 포인트 너무 귀엽잖아. 이게 생각보다 좀 얇고 힘이 없는 이너 느낌의 그런 니트거든요. 그래서 부해 보이는 거 단 하나도 없고요. 입었을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강추합니다. 특히나 이게 넥이 좀 파여있는 편이라서 목 답답해 보이는 거 없이 좀 산뜻하게 시원해 보이게 입기 좋고요. 입었을 때 촉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슬리는 정도? 개 따가워. 막 요거는 아니니까 예민한 씨앗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꾸꾸 느낌으로 입으셔도 좋지만 약간 뭐 민트 컬러의 슬랙스라든지 뭐 베이지 컬러의 핀톡 팬츠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차분하고 데일리하게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좀 데일리지만 약간 예쁜 포인트 있는 니트를 찾으셨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딱 이너로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반팔 니트인데 에브리띵 모던 제품이고요. 요거는 딱 완전 이너스러운 니트. 자켓 안에 싹 입어주면은 진짜 군더더기 없는 그런 니트예요. 특히 이거는 정말 정말 따가움이 1도 없습니다. 아마 요게 캐시미어 니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입었을 때 이 니트 재질이 굉장히 고급져요. 되게 별 디테일 없는데 좀 비싼가 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몸에 착 감기면서 부드럽고 재질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게 허리를 좀 잡아주면서 팔꿈치 위까지 떨어지는 소매 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팔뚝 커버도 은근히 해주면서 허리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게 1도 없습니다. 진짜 니트스럽지 않게 부해 보이는 게 아예 없이 티셔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약간 뮤트한 컬러의 이런 이너 니트 찾았다면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플러스로 이 V넥 부분이 심하게 파이지 않아서 약간 K6요걸 우리 씨앗들도 아마 부담 없이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로 기대 안 하고 좀 무난하게 깔끔하게 입을 때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만족했던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프레쉬에그에서 구매한 이런 핑크 컬러의 알파카 니트인데 이것도 너무나 제 스타일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유넥으로 파여져 있으면서 팔통이 좀 넓은 약간 귀여운 느낌의 핏감의 니트인데 약간 채도가 있는 화사한 빛의 그런 핑크 컬러인데 이 밑에 아이보리 컬러의 슬랙스만 입어줘도 너무 예쁘다는 거. 이거 하나로 코디 끝납니다, 진짜. 특히 이런 알파카 니트는 진짜 유독 좀 부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넥라인이 좀 환하게 드러나면서 팔통도 이렇게 넉넉해서 팔뚝도 좀 날씬하게 해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털애기들이 포인트되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레이 컬러의 반팔 앙고라 니트보다는 따가움이라든지 털 빠짐이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고 가격대가 진짜 좀 세기는 하지만 진짜 실물 보면은 눈이 뒤집혀요. 너무너무 예뻐요. 데님 팬츠라든지 아니면 반바지에 부츠 코디, 스커트에 부츠 코디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포인트 주고 싶은 그런 씨앗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핑크 컬러의 니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피터앤웬디에서 구매를 한 그레이 컬러의 반팔 니트. 요거는 이렇게 등 부분, 뒷부분에 단추가 쭈루루루 있는 게 포인트인 니트인데요. 요거는 진짜 보자마자 내 거잖아 하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약간 그레이빛의 브라운이 좀 한 5방울 들어간 듯한 그레이 베이지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좀 여러 가지 잡사들이 좀 섞여서 오묘한 컬러감인데 되게 그물그물한 되게 짜임이 큰 그런 니트예요. 이렇게 반바지에 부츠 이렇게 신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요 뒷부분이 포인트라서 뭐 똥머리, 로우번 이런 거 하고 입어주면 훨씬 더 예쁠 만한 그런 니트인데 입었을 때 약간 팔 부분이 뽀용하고 이렇게 각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팔뚝도 조금 더 여리해 보이면서 부해 보이는 게 심하지 않은 그런 핏감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만족스러웠고 촉감은 막 그렇게 따갑진 않아요. 약간 딱딱한 느낌?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 살짝 섞인 듯한 그런 촉감?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간절기에 반짝하고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날씨에 후딱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그레이 컬러의 하트 단추가 달려있는 니트인데요. 요거는 피터앤웬디에서 받아본 제품인데 요건 제가 직접 골랐고요. 이렇게 하트가 뿅뿅 달려있는 요런 가디건인데 너무너무 귀엽죠? 살짝 통이 낙낙하면서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디건인데 이 금장 단추가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요 그레이 컬러가 특히나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 컬러로 선택을 해봤는데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날씨 좀 추워지면 롱코트 같은 거나 자켓 안에 이너로 입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핏이 되게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좀 귀여운 느낌? 좀 뿌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밑에 청바지만 하나만 입어줘도 되게 예쁘고 슬랙스만 입어줘도 되게 깜찍한 그런 느낌인데 상의처럼 입어줘도 예쁘고 안에 민소매 입고 이렇게 좀 오픈해서 입어줘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촉감은 완전 부드럽지는 않고 약간 거슬리는 정도? 근데 막 너무 따가운 정도는 아니라서 아마 다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 오늘 제가 같이 코디를 했던 하의들 몇몇 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하의 제품들도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하의는 오프니티어에서 구매를 한 이런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 쇼츠인데 이거 보자마자 내 거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요물입니다. 요거는 블랙 컬러도 구매를 할 예정인데요. 진짜 핏이 예쁜 게 요게 약간 A라인으로 떨어져요. 약간 A라인 핏인데 기장감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랑 키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키가 살짝 작으신 분들이 입으셔야 좀 예쁠 것 같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장감이고 요게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남거든요. 그래서 꽤 밑으로 내려간 상태인데도 요게 이렇게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를 너무 딱 맞춰 사시면은 너무 짧아서 못 입으실 수도 있고요. 좀 넉넉하게 입으셔 좀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짧습니다. 이게 트위드라고 하면 되게 스판 없고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편합니다. 신축성이 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트위드 쇼츠는 이런저런 자켓에다가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옆 지퍼를 열고 닫는 그런 쇼츠고요. 앞, 옆, 뒤가 다 되게 깔끔해요. 뭐 그런 포켓이라든지 뭔가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깔끔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근데 허리가 좀 커도 좀 많이 커가지고 수선을 살짝 하고 싶긴 해요. 그래도 다리가 되게 예뻐 보이면서 진짜 포인트가 은근히 돼서 대만족하고 있는 그런 반바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의는 짠! 진짜 미친놈을 발견했습니다. 요거는 메리엣의 생지 데님 팬츠인데요. 요거는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핏이 진짜 예뻐요. 제가 예전에 메리엣 연청 팬츠 극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에 좀 더 세련된 약간 멋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진짜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메리엣에서 스몰을 했더니 진짜 넘나 꽉 껴가지고 이번에 M 사이즈로 받아봤는데 M 사이즈는 또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 사이즈로 딱 맞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얘가 허리가 좀 남아도 이 허리 라인이랑 골반 라인을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이 패턴이 골반을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지예요. 진짜 이거 입고 나간 날에 다 하나같이 바지 예쁘다고 했을 정도로 진짜 진짜 예쁩니다. 이게 생지 팬츠이고 여기 앞에 레지끼 주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일자로 주름 져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때문에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좀 더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얘가 꽤 스판력도 좋아서 편합니다. 키 큰 여분들을 위한 롱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 큰 씨앗들은 롱 버전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이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해주고 이 골반 라인을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들고 온 패션 하울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게 있으셨나요? 진짜 이번에 제 취향을 아주 갈아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또 보고 싶은 패션 관련 영상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